그럼 전 들어가 볼게요. 앞으로 잘 부탁해요, 신 작가님. 네. 내일 뵙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저기 신 작가님 아니야? 대표님, 녹화는 잘 끝나셨어요? 이제 가자. 아니요. 이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. 어? 왜? 방금 신 작가님이 저쪽으로 가셨거든요. 아리가? 아니, 대표님, 밀당을 하셔야죠. 밀당! 아리야.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왜 사람을 스토커 취급해? 나 경제 매거진 녹화 있어서 온 거야. 아, 그래요? 그럼 볼일 보세요. 전 이만 가볼게요. 아이, 그러지 말고 아리야. 우리 어디 가서 같이 저녁 먹자. 내가 준수 씨하고 왜 저녁을 같이 먹어요? 이제 나랑 같이 밥도 먹기 싫다는 거야? 네, 싫어요. 아니, 대체 뭐가 그렇게 싫은데? 그냥 준수 씨랑 같이 있는 게 싫어요. 진심이야? 내가 정말 그렇게 싫어? 나 이렇게 질척거리는 인간 그냥 딱 질색이라고요. 너 그거 본심 아닌 거 다 알아. 어제 우리 엄마 만났다면서. 그래서 더 나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준수 씨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지난 몇 달 동안 준수 씨하고 엮였던 내 과거들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. 앞으로 시나리답게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다고요. 너 정말...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애였어? 나 이제 나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. 애 때문에 희생하면서 원치 않는 결혼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두 번 다시 안 할 거라고요. 그러니까 준수 씨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세요. 그래.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다시는 너 안 붙잡을게.